지금 3위. 이게 이제 주가가 계속 눌려 있고 고점 돌파 다시 못 하면은 요 상태에서 이제 계속 거래대금 순위는 미끄러집니다. 그죠? 고가는 6,860원. 이렇게 해서 14.33.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는 매직 계산기 이용해서 5% 수준인 6,500원이고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이 예, 단행이 이렇게 되셨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올려드린 기준점에서 충분히 차익 실현 범위가 되시는 그런 자락이 돼야 돼요. 지금 이제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요거 잘라주세요. 요거 올려놓은 화면 잘라서 여기서 잘라도 되겠다. 이렇게 잘라서 그 부분이 예, 이때 채팅방에 같이 계셨던 분들의 경우라면은 충분히 뭐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범위 기준이 되는 거고, 그죠? 9시 57분이니까. 그리고 분봉 보시면은 분봉 기준에서 저 가격대가 이제 월등히 높아져 있는 그런 가격대니까 충분하게 차익 실현 기준은 설정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9시 57분,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바로 수익 감사합니다 기준점에 이제 올려주신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현님들은 우리는 왜 못했어? 아니 요거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스스로 매매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소액 기준에서 들어가시는 거는 가능해요. 소액 기준에서는 이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금액이 이제 커지는 순간 내가 나올 구멍이 없는 거지. 내가 이거 10만 주 샀어. 10만 주 사봐 6억인데 방 안에서는 이제 그런 여력이 되신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이것도 넘어갔다. 넘어가도 압축해서 바로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기준, 그리고 신규 추가 재편입의 경우에는 투자 주의 지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투자주의 종목이기에 개별 매매만 가능. 차익 실현 후 개별 매매만 가능. 그리고 이제 14.1조 이하짜리 종목이죠. 1조 이하 미만 종목이기 때문에 10%, 15% 이하 상승해선 편입 기준. 마찬가지로 투자주의 종목 개별 매매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눌림목 당연히 못 들어가고 투자주의 개별 종목 투자주의 개별 매매만 가능. 투자주의 개별 매매만 가능.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그리고 시총 부분에서는 시총 부분이 아니라 그 3분의 1, 2분의 1 지점의 기준에서는 시가 대비해서 기준을 잡으면 되겠죠. 저가가 필요가 없고 시가, 그리고 여기도 시가 대비해서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지점은 6,610원 정도가 되고요. 2분의 1 지점은 6,480원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SM은 문자를 한번 더 발송을 할게요. 그래서 더 미룰 수는 없으니까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계속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미끄러지면 전량 차익 실현까지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69,000원 이탈 시 50% 차익 실현, 그리고 엔드 68,000원으로 기준 잡을게요. 전량 차익 실현 범위는 68,000원 이탈 시 100% 차익 실현 프로그램 수급 확인
후에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물량 때문에 또 출렁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염두를 해두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정리 기준을 이탈되면은 정리 기준을 설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해서 출렁거릴 수도 있고 아까 이제 문자 나가고 위에서 차익 실현하셔서 출렁거릴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넥스트에서도 좀 이따 이제 한번 설정 범위 잡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에 5분봉까지는 이제 여기도 잘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탈이 안 되면은 이제 그대로 유지한 걸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물량에 밀리지 않게 가급적이면 그리고 이쪽에 이제 5분봉 기준에 거래량 부분은 개별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해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500만 주 거래량 기준을 설정을 해야만 7천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릴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고점 부분을 넘길 때 따라붙는 게 아니라서요. 그 투자 주의의 기준이고 그리고 개별 매매를 아무리 한다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기준점은 명확히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을 넘길 때에도 저 밑에 있는 이 거래량을 500만 주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난 그래도 월등한 그 공격적인 성향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기준의 거래량이라고 해도 최소 300만 주는 넘겨야 됩니다. 최소 범위입니다. 이거는 그죠? 이렇게 해서 기준점을 잡으셔야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캡처해서 보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체 발송을 해드리면 되겠죠. 5분봉 기준 500만 주 기준 거래량 500만 주 기준 거래량 500만 주 엔드 투자주의 종목 개별 매매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모니터링 하신 분들 하드 디스크 좀 갖다 주세요. 500만 주 5분봉 그리고 최소 거래량 기준 1봉 5분봉 이것도 확인 그리고 편입 후 2, 3% 조정 시 손절매 이렇게 해서 발송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그요 부분 오늘 기준에 이제 다섯 분 남아 계시기 때문에 연장자 포함이에요. 그래서 연장하시는 분들도 이제 다섯 분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돼서 또 예전 가격으로 또 해줘 이렇게 하면은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연장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 기준 잡아 놓으시고 또 실질 이제 인원이 찾으면은 서로가 또 불편하니까.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혼자서 매매가 버겁다.
하시는 경우에는 함께 동참하시면 이제 장중 내내 기준에서 전략 기준 이렇게 잡아드리고 문자도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